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새해 인사를 자주 해야 될것 같아요. 벌써 이번 주에만 법회가 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새알 법회, 호복 법회, 환음제일 법회, 오늘은 토요 법회까지. 그래도 계속 복은 많이 받으실수록 좋으니까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많이 받은 복은 올해 잘 쓰시고요. 또 지으신 복은 저축에 주셨다가 나중에 힘드실 때 꺼내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불광 신행 4단계. 제가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이 구호를 함께 외치곤 했는데요. 이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 때는 또 몇 분 안 계셨을 때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집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운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감 여바라밀. 문둥이 숙바부터, 요즘에는 문둥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 사람에게 한센병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그냥 문둥이라고 뭐 쓰겠습니다. 문둥이 숙바부터가 사카천왕, 사카천왕은 제석천왕이에요. 제석천왕의 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석천왕이 숙바부터의 믿음을 실험해 보려고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석현왕이 문둥이 숙바부타를 만나서, 문둥이 숙바부타는 지금 상당히 불우한 처지에 있습니다. 병에 걸려 있고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재물을 준다거나 어떤 뭐 큰 복을 내린다고 하면은 제석현왕이 보기에 거기에 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처님은 실제로 위대한 분이 아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다지 훌륭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따르는 승가도 사실상 계행도 부족하고 덕도 부족해서 우리가 믿을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말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을 한다면은 당신에게 후한상을 줄 뿐만 아니라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재물을 대줄 것이며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숙바부터가 당신은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숙바부터가 생각하기에 믿음을 지니고 있는 분, 계행을 지니고 있는 분, 악행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악행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보시할 수 있는 마음, 지혜를 가지고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지금 설사 부유하지 않더라도, 재물이 없더라도,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네. 문둥이 숙바부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둥병이 걸렸지만 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불우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저에게는 바로 이 일곱 가지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계행, 악행을 부끄러워함, 악행을 두려워할 줄 알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부처님이 곁에 계셔서 본문을 들을 수 있고 보시할 수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것이지라도 모래알이라도 저는 보시할 수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할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가난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어떤 선물을 준다 해도 저는 부처님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승가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가장 우리 신앙의 진행생활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기초공사와 같아요. 기초공사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광사 이 건물을 밑에 튼튼한 반석, 튼튼하게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언제 내려앉을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백화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옛날에. 삼풍백화점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이제 잊어버리셨죠? 우리 국민들이 좀 망각을 잘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바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튼튼한 기초를 닦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믿음을 공고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믿음은 예를 들어서 삿갓선왕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믿음을 버려라 하면은 믿음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세워놓은 건물도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건 사상 누각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한 1년은 잘 버텨도 2년은 잘 버텨도 결국에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광을 믿자 이 구호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광자, 덕자, 큰스님의 가르침을 굳건하게 믿으면 우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들은 그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기에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여기에 오지 않으셨죠. 여기는 더 이상 미래 비전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은 불광의 가르침, 광자, 덕자, 큰스님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굳건히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정상화되고 안정되고 마침내 번영한다.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은 마치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지듯이 더 단단해지기 위한 시련일 뿐 결국에는 일어서고 결국에는 다시 번영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행생활 이 믿음으로부터 기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신행생활뿐만 아니에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 세상 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을 경우는 잘 안 돼요. 실제적으로 잘 안 돼요. 해봤자 안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난번에 제가 스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스펙이 우수한 사람이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은 더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래 기본 실력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바로 그런 퇴부심을 스펙이 약한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해봤자 안 될 거야.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설사 고시에 합격해서 검사 판사가 돼도 이른바 족보가 없어서 검판사들에게 족보가 뭔지 아세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족보가 있다고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족보가 없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가 가르쳐주는 게 참 많아요. 족보가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족보가 없어서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봤자 출세하기는 힘들 거야. 높은 뒤에 오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출세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스펙 때문이 아니라, 뭐 실제로 스펙 때문일 수도 있지만, 스펙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실질적으로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뭐가 다른 스펙이 부족하거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 확신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기 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나는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야.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굳건한 믿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요,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은 항상 성공을 이야기해요.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의 가르침으로 만든 노래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공을 꿈꾸라고 나와요. 우리 보현행자의 서원에도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라고지 너희들은 성공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저 그것은 무엇이냐?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걸 굳건히 믿으시면 저는 모든 일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광을 믿자가 그런 뜻이에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믿으면 된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믿으면 된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밑줄 쳐놨습니다. 밑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85년 5월 1일 호법법회에서 말씀하신 것,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것은 큰 스님의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그냥 첫째, 둘째, 셋째까지 밑줄 그은 부분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법신이시다, 진리이시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뜨거운 자비의 부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 일체 중생은 본래 존귀하고 청정하고 권능이 충만한 존재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 온갖 것을 만드는 창조의 권능을 가진 조물주는 따로 없다.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불국토로 가든 이 땅에서 행복을 만들든 불행하게 살든 각자가 조물주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믿음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처님은 법신이다, 진리이시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무량 공덕 성령이다 라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굳건하게 믿고 계시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 확고하시죠. 둘째, 일체 중생은 본래 존귀하고 청정하고 권능이 충만한 존재이다. 나 자신은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미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이가 아니에요. 이미 존귀하다는 겁니다. 청정하고 권능이 충만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나는 못생겼는데요. 못생긴 대로 나름대로 이 세상에 존재의 이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 잘생긴 사람만 있어봐요. 그러면은 잘생긴 사람이 아무 구실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척도 못해요. 그래도 잘생긴 사람이 그 잘생긴 덕분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이유, 그래도 그만그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있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우리들 보통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잘생겼건 못생겼건 나름대로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떻게 생겼든, 어떤 목소리를 가졌건, 어떤 능력을 가졌건 다른 데로 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온갖 것을 만드는 창조의 권능 가진 창조주 따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심지어는 증류수를 컵 속에 담아놔도 나중에 보면 거기서 생명체가 생겨요. 그런 실험 해보셨어요? 내 방에 쓰레기통에 진짜 아무 씨앗도 없었는데 그냥 귤껍질 같은 것만 방 안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초파리 같은 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요, 생명체라는 거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았어요. 바로 세상의 법칙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라는 것은 내 삶, 우리 역사, 이 삶의 역사는 모두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류시에서 어떤 생명체가 생기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이 뭔가를 생성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생명 있는 존재는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의지로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냅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체들, 예를 들어서 봄날 새싹이 솟아오르잖아요. 새싹이 솟아오르잖아요. 그걸 새싹이 누군가가 솟아오르라, 솟아오르라, 뛰어나와라 이렇게 응원해줘서, 물론 조건이라는 것이 그걸 응원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생명체 내에는요, 씨앗 내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올라오려는 에너지, 생명으로 튀어나오려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개별체가 가지고 있는 창조력이에요. 하물며 씨앗 하나도 그럴진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교하게 생겼습니까?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것들이 뭔가 영양소로 되어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신기해요. 파프리카를 먹으면, 그저께 우리 총무수님께서 파프리카였던가, 우리가 식욕이 안 배고픈지 안 고픈지를 생각해보면 파프리카를 생각했을 때 파프리카를 먹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면은 배가 고프다라고 하더라고요. 파프리카를 먹었는데 그 파프리카가 내 속으로 들어가서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내 에너지가 되고 그런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는 정말 오묘해요. 그런데 이 인체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창조력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역사를 창조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든 불행하게 살든 그것은 모두 각자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조물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남 탓을 하지 말자. 그런 말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내 삶은 모두 내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내 역사의 창조, 내 삶의 창조자다. 나는 믿음을 갖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숲바부터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꼭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숲바부터는 이렇게 삭가천왕에게 그렇게 멋진 대답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암소에게 받쳐가지고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분에게는 전생에 업장이 있었다.
두 가지 업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벽지불에게, 벽지불은 홀로 깨친 사람이죠. 홀로 깨친 사람, 홀로 깨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아주 지혜로운 분에게 이분이 전생에 욕설하고 침을 뱉었어요. 욕보였어요. 그 결과로, 그 과보로 문둥병을 앓게 됐군요.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생에, 또 다른 생에는 친구들 넷이서, 네 명의 젊은이가,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기생 한 명을 데리고 놀러 갔어요. 기생에게 아주 후한값을 줬어요. 후한값을 쳐주고 기생하고 같이 즐거이 놀았어요. 놀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뭐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속에 있는 악마가 튀어나왔어요. 마라가 튀어나와가지고, 아, 우리들 함께 저 기생을 죽이고, 그냥 기생에게 우리가 후한값을 줬는데 그걸 다시 뺏고 그렇게 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생을 죽였습니다. 그 기생은 죽으면서 내가 이 원수를 반드시 갚는다 라고 맹세하고 죽었어요. 그리고는 다음 생에 암소로 태어났는데, 암소로 태어나서는 그 네 명의 젊은이를 거의 우연인 것처럼 해가지고 다들 암소가 받쳐서 이들이 모두 뇌질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내 숙파부터는 그래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서도 이분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 과거에 업보는 당연히 갖고 가야지 라고 하고는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부처님께 제자들이 이 숙파부터가 어디로 갔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숙파부터는 도리천으로 갔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음이 돈독한 그 이 결과로 믿음이 돈독했기 때문에 도리천으로 갔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어주셨어요. 66송입니다. 법구경 66송. 이 개송을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법회보의 왼쪽에, 왼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 어리석은 이는 자기가 자신의 적이 되어 자기가 악업을 짓고 자신이 모진 과보를 받느냐. 네, 이 개송을 듣고 그 개송을 들은 앞에 제자들이 각자 근기에 따라서 수다원과를 얻은 이도 있었고 사다함과를 얻은 이도 있었고 아나함과를 얻은 이도 있었고 아라한 도를 증득한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불자들의 신행 단계는 흔히 네 단계라고 들어보셨죠? 어떻게 됩니까? 신해행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신은 믿음이고요. 해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가르침도 무조건 믿지 말고 제대로 알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은 진실한 알물 굉장히 중시하셨습니다. 진실하게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광의 가르침, 큰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큰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큰스님 가르침, 뭐, 큰스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가르침이든지요. 한편으로는 단순화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화한 다음에 그 단순해질 때 우리는 실천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가르침을 너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밑줄 친 두 번째죠. 그 부분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첫째, 일체 현상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둘째, 본질은 곧 불성이며 마판냐 바람이 이름을 분명히 알고, 셋째, 이와 같은 진실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적용됨을 꿰뚫어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일체 현상, 우리들이 보이는 현상, 다시 말하면 우리 금강경으로 이야기하면 일체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유의법이라는 것은 저는 다른 말로 인연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연법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조건,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들 각자는 원인과 조건으로 형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원인과 조건으로 형성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유의법이에요. 인연법이에요. 이 인연법이라는 것은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불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여겨전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고 번개와 같나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게 금강경의 사구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듯이 일체 현상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몽환포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얽매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여기에 얽매이는 것, 이거 현상에 얽매이는 것이에요. 본질은 뭡니까? 불성이잖아요. 불성에 대해서는 불성으로는 우리가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현상으로는 좀 차별이 있거든요. 그 차별된 현상을 마치 본질인 줄 알고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들은 집착하고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걸로 싸우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보고 싸우지 말라. 현상을 보고 다투지 말라.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큰스님의 첫 번째 알리. 큰스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로 불광에 대한 바른 알리.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본질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불성이라는 거예요. 불성.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진 존재. 근본적으로 우리는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보면 마하 반야 바람입니다. 마하는 위대하다는 뜻이고 반야 바람이란 반야 우리를 열반으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바람이란 바로 저 언덕으로 감 또는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는 또 한편으로는 반야 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육바라밀, 십바라밀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큰 강을 건넌 이들이다. 그런 뜻이 우리는 이미 마하판냐 바라밀이 구축된 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 큰스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 저는 안 됐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우리 큰스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반야바라밀이 완성되어 있음을 믿고 반야바라밀을 완성한 존재로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현재 부족하다면 그건 왜 그렇죠? 여전히 현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부분. 현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하반야 바라밀 그 자체로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야 바라밀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현상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와 같은 진실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은 아직은 아니고 어떤 이는 제대로 수행된 이고 어떤 이는 아직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별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근데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일을 하건 그는 우리와 똑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별을 갖지 말아야 된다.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 늘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실천하기 힘들죠.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는 현상에 다 끄달리는 사람들이에요. 현상적으로 저 사람은 끊임없이 욕을 하고 있고 또 파벌을 이루어서 다툼을 만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계속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하냐 바람이를 염송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염송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현상에 집착하는 마음, 현상에 끌려가는 마음, 그 마음을 오직 마하반야 바라밀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마가스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 동안만이라도 분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그런 마음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모든 불구, 예를 들어서 우리 목탁은 한 100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사물, 우리는 보통 국만 집니다만, 국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국과 목탁을 두들기면서 밤새도록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송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반야 바라밀로 충만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떠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오셔서 우리 그렇게 철야정지를 한번 하자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 염송은 그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바로 알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이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현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완전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불광을 알자입니다. 불광을 알자. 좀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나름대로는 좀 쉽게 정리한다고 했지만 뭐 쉽게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광을 지키자는 저는 실천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믿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도선언을 한번 읽었었죠. 후보법회 때 전도선언을 읽었잖아요. 전도선언, 그대들과 나는 이제 신과 인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자, 이제 길을 떠나라. 신과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가서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청정한 범행을 먼저 실천하라. 청정 범행을 실천하라. 그 다음 대목이 청정 범행을 실천하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설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법하고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법이 일종의 이해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실천행, 청정 범행은 실천행에 속합니다. 행에 속해. 신해 행 중에서 행에 속해. 그래서 이 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정 범행을 행하라. 그리고 또 전도선언이 이어지죠. 이 세상에는 가르침을 받으면 교화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가르침을 들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퇴보할 것이다. 나도 이제 우리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이렇게 전도선을 하셨잖아요. 이 전도선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불광사는 명실공히 전법도량이라고 하잖아요. 도심도교의 1번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도심도교 1번지 전법도량에서 수행하고 신행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곡하게 말씀하신 전도선언, 전법선언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줄줄 얘기까지는 힘들더라도 그 내용은 분명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청정, 범행 또는 실천행이 두 번이나 강조됐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청정, 범행을 행하라. 라는 구절이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당신부터 먼저 실천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실천행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어? 실천행, 바로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광을 지키는 겁니다. 불광을 지키는 게 꼭 다른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전법과 호법입니다. 전법은 법을 전하는 것이고요. 호법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법을 공부하고 내가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알게 되면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호법에는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광의 신행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물리쳐 나가는 것도 호법일 수 있습니다. 호법은 좀 더 넓은 의미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호법은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도 호법일 수 있어요. 우리 불광사 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또 복지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 불광사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아 저분들은 참 보살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자들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많은 다른 이들이 불자 아닌 이들도 아 불광사는 좋은 도량이야.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구경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오게 되고 또 불광사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아, 교육에도 한번 참여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호법입니다. 호법이자 또 간접적인 전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호법행위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법과 전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 불광을 지키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불광을 살자. 불광을 살자는 제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의 행정, 신의 행증은 증득이라고 이야기하죠. 증득이 일종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 불광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은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마하반야 파라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 암이 충만하면 됐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불광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불광의 가르침대로 이 도량에서 사는 것은 당연하죠. 사찰에 와서 지키는 것은 당연해요. 사찰에 와서 우리 큰 스님 가르침대로 지켜나가는 것 이건 뭐 간단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사찰에 오면은 그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에 가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대체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절에 오면 아주 신실한 불자.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불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 불자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불자인지 안 보이죠? 근데 저쪽에 티베트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그 사람들은 옷차림만 봐도 그냥 평소에 지나가기만 해도 저 사람은 불자구나. 그게 보이죠? 티베트 사람들이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염두를 목에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꼭 마니차를 돌리고 다니더라고요. 마니차가 뭐죠? 그 안에 경전이 들어있대요. 경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마니차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분들은 글, 설사 글을 모르더라도 아마 그분들 중에서는 글을 모르는 분들이 꽤 될 거예요. 그 티베트 사람들 우리보다 좀 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경전을 읽고 싶잖아요. 근데 읽을 수 없으니까 마니차를 돌리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면은 불자인 것이 표가 나더라고요.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잠깐 쉬는 동안에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불자이구나 그게 명백하게 보이는데 우리 한국 불자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불자들의 잘못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고려시대 때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선왕조 500년을 지나오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많은 이들이 불자에도 불자인 척을 못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특히 양반 가문에 있는 이들, 양반 가문에 있는 이들은 내가 불자요 하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율곡 선생이 출가했었다는 건 아세요? 출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때 굉장히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출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히려 불교를 더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당신의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한때 자기는 불자였고 출가한 적이 있다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오히려 불교를 배척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런 만큼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우리 불자들이 나는 불자요 라고 떳떳하게 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얼마나 100년 지났잖아요. 조선왕조가 끝난 지가 10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달라져야죠. 우리는 다른 DNA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이 떳떳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광을 살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불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공공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거나 그러면은 내가 불자라는 것이 부끄럽다 라고 하면 불자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떳떳하게 티베트 사람들처럼 어디 가든 나는 불자요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불광을 살자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불광인으로서 살겠다. 그런 자세가 바로 불광을 살자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불광 신행사단계 간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이 모두 농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광 신행사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살아나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불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또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신 분들 저기 시위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다 진짜 여기에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무경자수 스님의 제가 마지막이나 꼭 시 한 편을 읽습니다. 약간은 제가 늘 딱딱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무경자수 스님의 사람들에게 보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매서운 사풍에 털이 곤두서는 겨울 떨어지는 물 얼음이 되고 추위가 홀수에 사무치지만 밝음이 끊어지고 덮이고 감춰져서 향하거나 등길 수도 없을 때 불조의 정수리를 한 걸음에 올라 마음대로 달리리라. 네, 옛날 우리 선승들은 선승들의 시를 한 번씩 꼭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선승들은 정말 기계가 높았어요. 밝음이 끊어지고 덮이고 감춰져서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무엇을 등지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정말 분간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캄캄한 은산 철벽에 가로막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계를 높이 세워서 불조의 정수리, 불조의 정수리는 부처님과 조사 승리예요. 부처님 조사의 정수리를 한 걸음에 올라 마음대로 달리리라. 여기에서는 부처님을 뭐 모욕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 부처님이란 이름, 조사라는 이름, 그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는 기어코 자유로워지리라. 마침내 부처님과 같은 마하판야 바라밀에 도달하리라. 이런 기계가 들어있어요. 이 기계를 우리 새해 백두에 잘 연습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 보현의 권으로 보리루리.